교통파고가 12월 15일 오전 6시부터 마을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을 시작합니다. 송파구 보육인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5일 2022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2022 송파 청년 CEO 포럼이 지난 9일 KT 송파런 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12월 15일 오전 6시부터 마을버스 송파 01, 02, 03번 3개 노선의 운행을 시작합니다. 송파구가 운행 예정인 마을버스 송파 01번 노선은 오금동에서 송파 2동을 지나 석촌역까지 운행하며 송파 02번은 장지동에서 출발해 문정법조단지를 지나 수서역까지 운행합니다. 송파 03번 노선은 수서역에서 삼전역 사이를 순환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구는 그간 송파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버스 개통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보육인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며 보육인들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열려왔는데요. 올해는 보육의 열정으로 보육에 꽃피우다를 주제로 보육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는 보육인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5일 2022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등식은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는데요. 구는 이번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송파 청년 CEO 포럼이 지난 9일 KT 송파런 교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송파구 내 청년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성공 사례, 최근 창업 트렌드,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류회장이 마련됐는데요. 구는 송파의 청년 창업가들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창업가와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나누며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2022년 12월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입니다. 다만 2022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이 아닌데요.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 전용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이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ARS는 1599-3900번입니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 시내 모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세무이과 자동차세 담당자 02-2147-26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12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